노래 부릅니다. 흥부자의 노래예요. 흥부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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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흥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길에 놀다 갑시다. 흥부자 부자 부자 우리가 흥부자. 하나 둘 셋 넷. 스트레스 쌓이면 병이 난대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친구 만나 술도 한 잔 네 마음 깨려 행하고 제가 사랑합시다. 흥부자 없죠. 흥부자가 왔어요. 근심 걱정 모두 모두 날려버려요. 흥부자 없죠. 흥부자가 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 길에 놀다 갑시다. 흥부자 부자 부자 우리가 흥부자. 좋다. 해 오른쪽 왼쪽 힘차게 박수 칠 녀석. 엉덩이를 들썩 들썩 좋다. 어떤 분은 엉덩이 어깨는 안 움직이고 아주 고기만 좋아 먹고 계시는 분이 계셔. 준비해. 스트레스 쌓이면 병이 난대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친구 만나 술도 한 잔 니가 함께 여행하고 제가 사랑합시다. 흥부자 흥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근심 걱정 모두 모두 날려버려요. 흥부자 흥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길에 놀다 갑시다. 흥부자 부자 부자 우리가 흥부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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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흥부자. 박수. 야, 아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선생님 머릿속에는 흥부 놀부전이 떠오르니 이거 웬일이야. 여기서 말하는 흥은 우리 재미나 즐거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감정을 뜻하는데 선생님 머릿속에는 흥부 놀부전이 떠오르네. 응? 여러분 흥부가 형수한테 밥주걱으로 딱 싸대기를 한 대 얻어맞은 사건 알아 몰라? 내가요 요즘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대만 맞은 게 아니더라고. 글쎄 네 대나 뺨을 맞았더라니까. 근데 딱 보니까 맞을만 했어. 응? 잘 들어봐. 뺨을 네 대 맞은 사건을 선생님이 해석해냈어. 잘 봐. 첫 번째 한 대는 어떻게 맞았느냐. 흥부가 없이 살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잖아. 줄줄이 자식 새끼는 있고. 그러니까 그냥 비빌 언덕이라고는 형밖에 더 있어? 그냥 놀부집으로 가는 거지. 막 가는데 이야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야. 그래 맞아. 저기를 가야 밥 한 끼라도 얻어먹겠다 싶고 우리 자식들 밥 좀 얻어와야 되겠지 싶어갖고 그냥 처음 먹던 생각이 다 하고 막 달려가는 거야. 갔더니 형수가 진짜 밥을 짓고 있는 거야. 밥을 짓고 있는데 불을 떼면서 밥을 이제 얼마나 배가 응? 막 이 몸이 덥겠어. 그러니까 저고리를 살짝 풀어가지고 선생님 마냥 어깨를 살짝 풀어가고 참고로 이거는 패션입니다. 요즘 패션. 아따 어제 노래 수업을 하더니 어떤 어머니가 선생님 잠깐만 옷을 입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옷을 딱 바로 입혀주더라고. 바로 내가 그랬잖아. 이건 유행이야. 그냥 나도 그랬는데 놀고 마노라는 유행이 아니야. 더우니까 옷걸음을 탁 풀어헤치고 옷을 살짝 길켜. 아궁에 불을 떼려니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치마도 풀럭이면서 응? 이러면서 밥을 풀 준비를 해야 돼. 흥부가 막 달려오다 보니까 형수가 그러고 있거든. 근데 야, 이게 밥뚜껑을 열으니까, 소뚜껑을 열으니까 여기가 푹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딱 하고 보니까 아니 웬 남자가 서 있거든. 누구세요? 딱 이러니까 흥부가 달려오니라고 숨이 차니까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뭐 시켜? 흥부인데 형수 보고 흥부인데 밥 주고는 그냥 싸대기를 한다 달린 거야. 흥부가 흥부라고 했는데 뭐 싸대기 맞을 일이야. 근데 형수 입장에서는 옷을 벗고 더워갖고 반쯤으로 풀럭이고 있는데 숲파기 놈이 달려오더니 보태기 붙어있으니까 그것도 뜯어먹기가 방법이 시키는 거야. 빨리 가라, 나가라고, 나가라고. 똥 등을 덤비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저 하던 짓을 그냥 다 푸고 있는데 딱 보니까 또 서있거든 거기에. 그래갖고 아니 아까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 나 아까부터 서있었는데. 뭐 이 새끼야? 서있어 하고 또 싸대기를 서있다. 아이고 우리 오메 아이고 말기도 빨리 하라던데. 어? 야, 서 있다고 하면서 괜히 옆에 있는 고모님 아랫도리를 툭 치면서 서 있다는 거야. 아니 여자의 고시기 치면서 서 있다고 뭐 뭘. 아이고 센스가 남달라 정말. 아까부터 서 있었는데 뭐 이 새끼야? 서 있었어? 그거 사대길도 안 했대. 그러니까 형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 아유, 진짜 아유, 내가 못 살아 하면서 빨래나 해야지. 그래서 빨래를 주선주선 들고 그냥 다라이를 이고는 센터로 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조글락 빨고 있는데 또 거기까지 달려와갖고 형수 제 것 좀 빨아주세요. 형수 제 것도 좀 빨아주세요. 뭐 빨아 이 새끼야. 그래갖고 세대를 마시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형수 입장에서는 열받은 거야. 내 빨래를 하는 둥 마는 둥 다시 다리를 이고 막 가려는데 막 돌아오면서 형수 제가요 형수한테만 사정할 때가 형수밖에 없어가지고 형수 저 사정 좀 받아줘. 제 사정 좀 들어줘. 이러면서 형수한테 사정해. 내가 형수한테밖에 사정할 곳이라는 곳은 없다는 거야. 뭐 이 새끼야 나한테 사정을 해 이놈아. 그래가지고 뺨을 네 달 안 맞았다는 거야. 맞을 만했지? 그럼 박수를 좀 치고. 얼마나 떠서 이 모자가 삐뚤어지냐. 네, 자, 흥부자 노래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옛날 고전책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이족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해서 동이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이족의 사람들은 셋만 모이면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었다라고 고전에 써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전 세계적으로 노래교실이 한 집건도 하나씩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밖에 더 있냐고. 우리는 흥이 넘쳐나는 민족이야. 그래서 이 흥을 풀어야 돼. 스트레스가 날려가는 거야. 타고난 민족의 우리의 성향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러고 있으면 화병만 생긴다니까. 전국 노래자랑 봐봐. 앞에 서가지고 아침 하나가 일어나갖고 요렇게 숨을 준다. 응? 이런 사람들 절대 치매 안 걸려. 통계학적으로 1% 100명의 1%는 한 명이야. 응? 자 1000명이 모이면 10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치매가 안 걸려. 그래서 한 아줌마가 막 이러고 치고 있길래 참 재밌다. 저분은 치매 안 걸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이제 똑같이 생긴 아저씨도 오지 옆에서 이러고 춤을 추더라고. 어?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 우리 이렇게 즐겁고 재미나게 함께하면 좋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인생. 어? 인생의 그 색자를 보면은요. 소우자에 날일자 아니
하나 일자 알죠? 이 날 일자가 딱 이렇게 손이 그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한 일자야. 근데 무슨 뜻이냐?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어때? 그 덩치 큰 소가 내 다리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어때요? 위태롭겠어. 이게 인생이래. 근데 자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뒷걸음질로? 올 수 없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사람 일자를 보면 사람 둘이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래. 자 이거는요 서로 어렵고 위기가 처할수록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가요. 자 노래 교실도 혼자 다닌다고 재밌어? 함께 의지. 그리고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면 얼마나 무서워. 근데 둘이 의지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졌을 때 행복하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 가진 것만 추구하면서 계속 그 생각에 불만이 차는 거야. 나는 행복하지 못해. 왜? 뭐가 없으니까. 그러나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뭐 다섯가지도 못하는데 내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즐기는 인생들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흥부자를 함께 배우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부자는 흥이만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다 풀고 가는 거야. 즐겁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네가 웃긴다고 내가 웃냐? 이런 저지 나는 그 소리 갖고 웃을 수가 없어. 뭐 흥분돼? 흥분돼? 흥! 이러면서 웃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웃고 즐겨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흥 부자 부자 이것만 잘해도 이 노래는 잘한다. 봐봐. 흥 부자 요거가 들어가야 돼. 흥 부자 부자 좀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고 흥 부자 부자 시작. 흥 부자 흥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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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시작. 흥 부자 옳지. 한 번 더 시작. 흥 부자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흥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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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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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빨리 꼬랑지를 잘라야 돼. 시작. 흥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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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우리가 흥 부자 시작. 우리가 흥 부자. 자, 이 두 가지 흥 부자를 잘 하시면 여러분은 몹시도 즐거운 노래를 하나 터득하는 겁니다. 자, 흥 부자 같이 가겠습니다. 준비. 한번뿐인 인생길에 놀다 갑시다. 시작. 흥부자 부자 부자 우리가 흥부자. 하나 둘 셋 넷. 스트레스 쌓이면 병이 난대요. 찾는 것도 한 번이지. 친구만나 술도 한잔 눈과 함께 여행하고 제가 함께 살아갑시다. 준비 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근심 걱정 모두 모두 날려버려요. 부자 부자 한 번뿐인 인생길에 놀다 갑시다. 흥부자 부자 부자 우리가 흥부자. 좋다 해. 선생님 모자는 자꾸 돌아가고 인생은 되돌릴 수 없어. 자, 하지만 모자 돌아간 건 돌.
수가 있고. 스트레스 쌓이면 병이 난대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친구 만나 술도 한 잔 빈밤에 여행하고 제가 여기 때 살아갑시다. 부자 부자 흥부자로 왔어요. 근심 걱정 모두 모두 날려버려요. 부자 부자 흥부자로 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길에 놀려갑시다. 우리가 흥부자 흥부자 부자 부자 우리가 흥부자 박수.